오늘 다문화 가정 가족분들, 아이들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였고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다문화 가정 45만 명 정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 5%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문화 지원 센터들도 25개 구에 걸쳐 있고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가 이번에 꼭 먼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직접 다문화 가족분들과 소통을 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그런 일들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게 노력이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안내문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재활용에 대해서 규칙이 바뀌었다 이런 안내문들을 받게 되면 한글로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걸 잘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한글로 된 안내문 마지막에라도 그 영어로 보려면 이 사이트로 들어오면 된다. 웹사이트라도 그렇게 일러주면 그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다 서울시에서 다문화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챙겨야 될 사소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들이 실시하면서 학교마다 여러 가지로 수준도 틀리고 또 그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등교를 해서 같은 친구들끼리 만날 기회가 가끔씩이라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서 같은 반 학생인데도 1년 내내 모르고 지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학생들도 그렇지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거기서 더 소외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교육 쪽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다른 나라 소개를 할 때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발전한 곳도 있고 낙후된 곳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뭐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하기 마련인데 너무 낙후된 곳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일반적으로 아 저기는 전부 다 저렇구나 이런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균형 있게 어떤 나라들은 지금 이 정도로 발전했다. 열심히 발전하고 조처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좀 더 분발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사업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열심히 무역을 하자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시 인구의 5%에 해당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다양성이 발전을 해주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 만들어 보겠습니다.